2017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스플릿 프리뷰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실 두 분의 해설 소개해드릴게요. 고인규 해설과 강영우 해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날씨가 진짜 푹해졌어요. 네. 진짜 따뜻해졌는데 출근길에 좀 봄을 느끼셨나요, 몸으로? 너무 더웠습니다. 외출을 많이 안 하니까 패딩을 이제는 넣어둘 때가 됐다. 아, 네. 네.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도 밤은 많이 춥더라고요. 그래서 환절기 감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솔전도 8강 진출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 봄을 느낄 수밖에 없을 아, 지금 그래서... 강영호 해설이에요. 아, 이거 여기선 여기와 다른 얘기인데 여기서 솔전 얘기를 하시면 네. 아, 우선... 거기서 좀 LCK 얘기 좀 하시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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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솔전도 파이팅 네. 하십시오. 네. 네. 오늘 날씨만큼이나 진짜 가벼운 발걸음으로 경기장에 왔을 팀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갤럭시인데요. 고비가 될 수도 있었던 이 KT전을 승리로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경기는 좀 사실상 부담이 덜할 것 같아요. 네, KT는 정규 시즌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상대여서 그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의 부담 좀 심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겨냈다라는 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다 더 여유 있는 경기를 앞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삼성은 계속해서 이제 3위에 머물거나 아니면은 강팀으로 가기 살짝 애매하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았지만 이제 성장했습니다. KT도 잡았고 충분히 2위로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 더욱더 열심히 할 게 눈에 보이네요. 이 KT와의 정규 시즌에서 깨지 못한 징크스를 이번 스플릿에서 깬 삼성 갤럭시. 사실 좀 잦은 엔트리 교체로 좀 흔들릴 수도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중심을 꿋꿋하게 지켜낸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드라이너 크라운 선수인데요. 이 MVP 포인트만 보더라도 현재 페이커 선수와 900포인트로 공동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스플릿 초반에 저희와 그 승자 인터뷰할 때 약간 좀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다라는 말을 크라운 선수가 직접 했었는데 네. 네, 확실히 최근에 열심히 하는 것들이 또 눈에 보이고요. 그 결과가 성적, 무엇보다 MVP 포인트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 정규 시즌, 정규 스플릿 끝날 때 보다 더 1위 욕심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 인터뷰에서 자신의 포부를 밝힌 적이 있었어요. 스타크래프트의 택백리쌍이 되고 싶다. 내가 e스포츠에 대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고 실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미드에서 충분히 그런 모습, 패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정이 왜 그러시죠, 고인께서? 택백닉상 굉장히 위대한 선수들이죠. 네. 아, 크라운 선수의 15분 시점의 평균 격차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와, LCK 기준 다 1등입니다, 미드라이너 중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크라운 선수가 괜히 MVP 포인트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팀을 캐리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왜 크라운 선수가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미드 중에 한 명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게임 내 단단한 플레이도 있고 캐리력 있는 모습도 있지만 저는 더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팀을 위한 희생하는 플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뱀픽 단계에서도 뭐 르블랑을 풀어주거나 아니면 상대가 잘하는 픽을 지워주는데도 항상 자신의 단단한 플레이로 그것을 극복해내거든요. 그러면서 게임 전체적인 뱀픽 구도에서도 유리함을 끌고 나간다라는 게 팀의 정말 키 플레이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게다가 르블랑 얘기를 하셔서 그러는 건데 네. 상대가 르블랑일 때 4전 4승이에요. 사용했던 챔피언도 뭐 코르키, 라이즈 같은 챔피언 다 기용하고 무엇보다 최근 KT전에서는 르블랑을 자신이 질 때도 잘하지만 상대할 때도 굉장히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왜 크라운 선수가 몇 번을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 거지만 너무 완벽하다. 맞죠. 네, 폴 지금... 선수를 상대로 라인전에서 압도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네. 진짜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르블랑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점, 이 크라운 선수 본인에게도 굉장히 좀 든든하겠지만 이 큐베 선수 인터뷰를 본다 하더라도 르블랑과 라이즈 구도에서 이 크라운 선수가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같은 팀 입장에서 너무 든든하게 좀 자신의 경기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챔프 폭이 조금 좁다는 평가가 작년까지 크라운 선수에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번 스플릿 들어와서도 모든 미드라이너 중에 그 평균 챔피언 활용 숫자가 지금 거의 10개 정도예요. 크라운 선수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7개 정도이긴 한데 보다 더 많은 연습, 또 최근에는 솔로 랭크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아리를 연습한다든지 네. 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언제든지 숙련도가 높은 챔피언을 꺼내들어서 많은 시청자들 놀래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게 크라운 선수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뭐 좁다라고 해도 그게 뭐 엄청나게 부족한 숫자도 절대 아니고요. 충분히 계속해서 다른 챔피언들 기용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더 추가되는 장점인 이제 그 숙련도가 굉장히 높다. 누구보다 그렇죠. 높기 때문에 항상 라인전 승리나 아니면 게임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나간다라는 게 크라운 선수의 최고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주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삼성갤럭시와 SK텔레콤 T1의 미드 대결도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현재 삼성갤럭시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크라운 선수뿐만 아니라 삼성의 두 정글러 앰비션 선수와 하루 선수도 이 제 각기의 색깔로 팀에게 보탬이 돼주고 있어요. 네, 스플릿 초반에는 양 선수의 장단점이 너무나 명확했죠. 초중반에 네. 하루, 중후반에 앰비션. 근데 최근 경기만 놓고 보면 또 안 그러거든요. 오히려 앰비션 선수가 초반에 훌륭한 갱킹을 소화하기도 하고 네. 하루 선수가 중후반에 안정감을 보여주기도 해서 양 선수의 시너지가 진짜 엄청납니다. 누구 하나를 선발로 뽑기에는 쉬고 있는 선수가 너무나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버려둘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메타에서는 정말 하루 선수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뱀픽 구도에서 랭가를 풀어주고 또 그레이브즈 상대하는 모습이 항상 나오는데 네. 하루에 랭가는 잡았다 하면 슈퍼캐리 그렇죠. 항상 엄청난 초반 기여도 이런 것 때문에 삼성을 상대할 때는 랭가를 꼭 닫아야 한다. 네. 하루를 상대할 때는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더 하루 선수의 페이스가 올라온 걸 어디서 느끼냐면 보통 KT와 붙었을 때 정글러들이 스코어 선수의 빛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네, 그렇죠. 거의 다 묻히기 마련이었는데 최근 경기에는 오히려 스코어보다 하루라는 이름이 더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하루 선수의 최근 랭가가 또 6연속 픽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랭가가 웬만하면 열리지만 하루한테는 닫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초반에 더 좋을 수가 없는 이 하루 선수의 플레이인데요. 자, 지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삼성의 기세입니다. 이 콩드몬스터는 오늘 상대팀의 입장에서 좀 더 큰 압박이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콩드몬스터 입장에서도 초반 경기력 하면 뒤지지 않거든요. 지난 SK텔레콤 T1과의 경기에서도 초반 경기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었어요. 네, 물론 이제 초반에 유리한 걸 중후반에 잘 살려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강팀 상대로 초반에 뭐 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네. 이런 부분은 선수들이 보다 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 부분이긴 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분명히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 유리함도 있고 뭐 발언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스노우볼이 제대로 끝까지 굴러가지 못한다라는 운영 미숙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결국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이 뽑은 조합을 시너지를 못 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뭘 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지난 MVP전 경기 때 이즈리얼 그리고 질리언 룰루 하면서 네. SKT가 최근에 보여준 이제 강력한 원딜 캐리 조합과 똑같은 조합을 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만큼 자신들이 팀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게 가장 최우선 목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운 스틸을 성공했을 때 일방적인 이득을 취해야 되는 상황에서 약간 좀 판단의 느슨함? 좀 이런 것들이 아쉽다라는 말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T 같은 경우에는 질리언 픽을 했을 때 상대방의 암살자를 카운터 칠 때 쓰기 마련이었는데 최근 콩두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오히려 엣지 선수가 보다 더 라인전에 강력한 챔피언을 뽑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확실히 조합적인 측면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희망적인 건 맞아요. 네. 하지만 더욱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가 삼성, 운영의 삼성이잖아요. 그 삼성 상대로 충분히 연구도 많이 해와야 하고 좀 배운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뱀픽에서뿐만 아니라 운영에서도 좀 강팀에게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콩드몬스터의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갤럭시와 콩드몬스터의 1세트 선발 엔트리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콩드몬스터의 1세트 선발 엔트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탑에 로치 선수, 정글에 펀치 선수, 미드에 엣지 선수, 원딜에 솔 선수, 서폿에 국어 선수가 출전합니다. 자, 삼성 갤럭시의 엔트리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탑에 큐베 선수, 정글에 하루 선수, 미드에 크라운 선수, 원딜에 룰러 선수, 서폿에 코어 장전 선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코고장전 선수의 자이라의 승률이라든지 또 재조명을 받고 있는 시기거든요. 네. 아무래도 국어 선수가 새로운 챔피언, 룰루라는 챔피언을 꺼내들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그 자이라에 죽는다라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어 선수의 챔피언 활용도에 있어서 보다 더 고민이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이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하향을 당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률이 올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선수들이 굉장히 생각을 다르게 먹은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자이라가 하향을 당해도 우리의 숙련도를 높이면 충분히 더 사용 가능하다. 그게 코어 장전 선수가 대표적으로 계속해서 기용을 하고 있고 그게 승률이 좋다라는 게 정말 견제해야 할 카드 중 하나겠죠. 네, 현재 2위 KT 로스터와 4위 MVP 사이에 끼어있는 삼성 갤럭시인데요. 이 오늘 경기 승패에 따라서 상위권 순위 싸움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콩드몬스터와 삼성 갤럭시의 1세트 경기 잠시 후에 함께하시죠.